자, 건강밥상 두 번째 이야기, 바로 흙 이야기인데요. 자, 다양한 효능을 가진 황토가 음식에 이용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땅의 기운을 받은 맛은 과연 어떨까요? 황토 음식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흙 속에 새로운 건강 소식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데, 기발한 발상으로 색다른 맛이라. 이 황토가 최고야. 우리 몸에 최고라니까. 최고의 황토를 만나 화려하게 변신한 건강 음식의 세계. 대지의 기운 가득 품은 황토.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 각별한 사랑 지금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이제는 흙과 친해져야 건강한 삶도 가능한 시대. 흙을 알면 건강해 보인다. 그 향긋한 냄, 싱싱한 태초의 자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보자. 황토에 대한 열정,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황토상 유난하다는 일을 찾아 강화도로 달려간 길. 황토 아주 황토 그 사람 말도 마 아주 그냥 그저 보면 황토야 그죠. 황토 그죠. 그냥 황토야. 어디 있는데요? 저기죠. 동네 입구에서 만난 어르신들, 황토기인의 존재 여쭙게 무섭게 혀부터 내두르시는데, 명성이 자자한 황토기인 동네 야산에서 만날 수 있다는 할머님들의 결정적 단서. 인적동의 산속에서 들려오는 우렁찬 목소리. 위통까지 벗고 흙바닥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이 사람이 혹시 소문 속 주인공 그 황토기인? 붉은 흙가루 분명 황토임에 틀림없고, 황토가루 바르고 비리가 눕고, 황토 없으면 못 사는 황토기인 장기영씨. 덤벌들 해치고 깊숙한 산속에서 어렵사리 찾아냈다. 등줄기에 시원한 황토 기운을 주면은 온몸에 있는 아주 에너지가 다시 되살아나는 기분이야. 도시 생활로 지쳤던 몸과 마음이 황토를 만나고 새털처럼 가벼워졌다는 장기영씨. 아주 몸이 신선해지고 또 맑아지고 윤이 나죠. 아저씨가 살고 있다는 것 또한 역시 황토지. 황토의 효능을 몸소 체험하고 제일 먼저 황토집부터 짓기 시작했다고. 자연의 냄새가 살아 숨쉬는 황토집에 또 다른 건강 장소가 있었는데, 뒷마당에 흙더미는 아저씨만의 보물창고. 그 황토 속에 묻어놓으면은 그 이제 김치라든지 이제 동치미라든지 뭐 고구마, 야채 이런 것들이 그 변하지 않아요. 온도 유지가 그대로 되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먹거리를 숨을 쉬는 황토에 묻어두면 겨울엔 따뜻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전자동으로 온도가 조절된다. 아저씨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거리 고구마를 만드는데도 황토가 빠질 수 없다. 열 보존성이 높은 황토 성질을 이용해 반죽을 만들어주면 황토 안에 뜨거운 열이 고구마 속까지 노릇노릇 맛있게 익혀준다고? 달콤한 고구마, 구수한 흙냄새의 절묘한 조합. 세상에 단 하나뿐인 황토 고구마가 탄생한다. 황토 아저씨의 취침 시간, 설마 잠자리까지 흙 위에서? 나무틀에 달랑 황토뿐, 요리보고 조리봐도 오리무중. 아무리 관찰해도 좀 이상하기만 한데 그 쓰임새가 궁금하다. 황토 이제 침구예요, 침구. 여기에서 이제 자면은 그 자면서 황토의 기운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황토의 효능, 과연 어떤 점이 우리 몸에 좋은 걸까? 이러한 황토를 인체와 가장 친화성이 큰 흙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먹으면 그대로였던 체온, 황토물을 마시면 온도가 빨갛게 올라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좋다는 황토, 도심 속 사람들이 놓칠 리 없고, 황토와 음식의 행복한 만남이 있다는 것, 이른 점심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떨어진 기력, 잃었던 입맛 한 번에 잡아주는 별미 중의 별미, 오리구이. 오리는 고단백 저지방의 대표 식품으로, 비만이나 고혈압의 성인병은 물론 허약체질 개선에도 탁월한 건강음식. 사람의 신체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주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 비타민, 칼슘, 철분이 풍부해 공해시대 최상의 영양 공급원이다. 여기 무슨 어디다 굽는다 그러던데요? 단순한 오리맛이 결코 아니다. 이 집 오리맛에 뭔가 특별한 게 숨겨져 있다는데. 도라는 것은 이 토색의 그 고기 육질을 좋게 맹그는 거라고 볼래. 기름기가 다 빠져가지고요. 씹을수록 고소하고. 황토 가마에 구워서 담백하고 기름기도 없고 쫄깃하고 맛있어요.
까다로운 사람들 입맛 확실하게 사로잡은 그 맛의 비밀을 들춰보니 인삼, 당귀, 대추, 감초, 무화과, 호박씨, 동충하청, 산과 드레서관, 각종 보약재료 등 오리 뱃속으로 총집결하고 이게 딱 아니다. 오리의 깊은 맛내기 빼놓을 수 없는 비장의 무기. 아 이게요 우리 집의 오리를 제일 맛있게 만들어주는 황토로 만든 흙이에요. 100% 순황토로 만들었다는 턱이 황토의 원조개선이 오리의 누린을 제거하고 탈출은 기본이야 항균은 보너스. 인체에 독까지 없애준다는 황토 속에서 430도의 고열로 바짝 구워줘야만 오리고기의 제맛이 날 수 있다. 3시간 동안 이렇게 토기에 넣고 가마에 구우니까 이제 오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 쫙 빠지는 거예요. 가마 곁을 한시도 떠날 수 없는 정성과 치성 음식 황토 오리구이. 황토를 만나 기름기 제로, 독성 제로, 뜻빼고 황냉 날씬하고 건강한 치성 음식 황토 오리구이 완성. 서민의 맛 순댓국이 최고의 요리로 변신한다는 한맛집. 평범해 보이는 순대와 국물, 글쎄 아직까지는 어떤 점이 비범한 것인지. 이게 바로 아주 구수하고 담백한 맛을 내는 황토 뚝배기입니다. 작은 별 하나가 크나큰 효과를 가져온다. 순박한 순댓국이 화려한 영양식으로 격상한 배경도 모두 이 황토 용기가 있었기 때문. 황토로 끓여낸 순댓국 한 술이면 몸에 좋은 원조개선이 자동으로 흡수되고 인체로 들어온 원조개선은 신진대사를 도와 노화, 피로를 한 방에 날려준다고. 황토가 있어 이제는 순댓국도 포함상치 않은 세상. 태양에너지의 저장고라는 황토. 황토는 유익한 원조개선을 방출해 인체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다. 황토와 사랑에 빠졌다는 서울의 한 가정을 찾아가 봤다. 안녕하세요. 반가운 인사를 건네는 가족. 황토 의료 유니폼부터 각별한 황토 사랑이 느껴지는데 지방 곳곳 놓여있는 황토 알맹이 세균과 냄새를 없애주고 전자파를 막아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한다고. 이 황토가 흙냄새가 나는데 집에 들어왔을 때 냄새가 흙냄새가 나니까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빌딩 숲 아파트 속에서 흙을 가지고 놀 기회가 도통 없는 아이들. 황토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흙냄새에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점이라고. 도아의 건강을 위해 황토 생활을 시작했다는 최성진 씨. 그녀만의 건강 노하우는 이 도관에 들어있다는데. 저희 집은 생수를 안 쓰고요. 지장수물을 써요. 맘만 먹으면 아파트 생활에서도 지장수를 받아 마실 수 있다. 지장수로 밥을 짓고 채소를 씻고 국까지 끓여낸다는데 게다가 불고기 양념까지 온통 지장수. 달짝지근한 물이 입맛을 돋궈주고 식품의 농약이나 첨가물을 안전하게 제거해준다. 또한 혈액순환을 도와 남녀노소 모두에게는 꼭 필요한 생명수 역할을 한다고. 지장수로 밥을 하니까 맛도 더 좋고요. 소화도 잘 되고요. 큰 애하고 작은 애가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토피에는 황토가 좋다고 정말 이렇게 몸에다 해봤더니 아토피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완치가 어렵다는 아토피도 이 황토 하나면 걱정부터 맨다고? 황토물을 좋아한다는 아이들 무슨 물인지 알고는 있을까? 황토물이에요. 엄마보다 더 열렬한 황토 마니아 소라. 목욕국 꼭 잊지 않는 게 있다는데? 백하는 거예요. 왜요? 아름다움에 대한 여자의 본능 여영제한 있을 수 없고 할머니부터 손녀까지 3대 미용은 이 황토가 책임진다. 흙으로 가꾸는 황토 생활 즐거움도 2배 건강함도 2배다. 우리는 이렇게 과일을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고 이렇게 지장수물에 담궈놔요. 그러면 농약 걱정도 안 해도 되고 과일이 더 신선도 오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 황토가 이 집에서도 황토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욕조에 황토 자루를 넣고 목욕을 하면 몸속의 노폐물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 최근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선정했는데 그중에 이 마늘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 마늘이 많이 들어가는 우리나라 음식, 괜히 자부심이 생기네요. 자, 오늘 웰빙 맛사냥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맛있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